때레떼떼끼. 왜 불러? 아니 그 전에 나 부른 거 맞지? 내 이름으로 노래 부른 거 아니지? 때레떼떼끼가 할 일이 있는 것이다. 할 일? 그래. 뭐지? 숙제도 다 했고 방 청소도 다 했는데. No, 아직 하나 안 한 게 있잖아. 뭐라 됐지? 바로 나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. 아, 안 해도 되는 일이네. 해줘 닭기, 재밌는 이야기 해줘. 닭기 포. 아니 애초에 재밌는 이야기를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. 못함? 아니, 소재라도 있어야지. 아니면 대화를 하다가 생각나던가. 못한다는 것이군. 나는 실망했다네 닭기요. 오호, 그럼 포는 할 수 있다는 거야? 그래, 프로 이야기꾼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분위기라도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지. 후후. 그러므로 프로 이야기꾼 포웨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. 닭기 포. 이건 급식 우유에 관한 이야기야. 어느 날 내가 급식으로 나온 흰 우유에 초코맛 가루를 타먹으려고 가방을 열었는데. 뭐야, 이 배경 왜 이래? 프로 이야기꾼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분위기라도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? 그럼 잘 보라고? 가방을 열었는데 안에서 나온 건 바로 한 달 전부터 집에서 내 방에 진정한 주인재를 놓고 싸우던 귀신이었던 거임. 그래서 난 그 녀석과 죽음의 사투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지. 그리고 귀신이 말하더군. 내 방에 불법 전거자 포요. 그 초코가루 나도 조금만 주면 안 되냐? 내 우유도 넣게. 오, 안 되지. 이거 나눠서 타면 맛 약해진단 말이야. 그렇게 말한 난 초코가루를 귀신이 뺏어가기 전에 우유에 다 넣었지. 그리고 한 입, 두 입 꿀꺽꿀꺽 마시고 있는데. 그 초코가루는 사실 내가 어제 독약을 섞어놨지. 잘 가라 노란 곰돌이. 그렇게 포는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. 그러니까 요약하면 급식으로 나온 흰 우유에 초코가루를 타먹다가 귀신한테 독살 당해서 끼꾸닥했다고?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이야기냐고? 택키가 배경음을 개똥같이 넣어서 그런 건 아닐까? 그럼 다음엔 배경음악의 프로가 되어서 넣어줄게. 됐거든. 택키 포!